잇섭의 다잇섭의 잇섭입니다. 오늘은 기계식 키보드의 매니아로서 새로운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이름은 로지텍의 G413 게이밍 기계식 키보드예요. 이번 로지텍의 기계식 키보드 G413의 가격은 99,000원, 생각보다는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제품을 개봉해서 사용을 해봐야 뭐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으니 언박싱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텍 G413 기계식 키보드, 색상은 카본과 화이트 두 가지로 출시되었습니다. 실버는 제 취향에는 안 맞았어요. 저는 오히려 카본, 요 레드라이트가 들어오는 요 제품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이제 박스 개봉을. 오, 박스가 두 겹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요 상자를 탁 열면 새로운 기계식 키보드가 들어 있습니다. 키보드 본체와 사용 설명서 가이드, 추가적인 키캡과 키캡 리무버가 들어 있습니다. 오, 구성품이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99,000원, 10만원이 넘지 않는 가격인데 나름 괜찮은 구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닐로 쌓여져 있는 것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고급스러운 기계식 키보드를 구입하면 지금 그 정확한 명칭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키보드 위에 먼지가 들어가지 말라고 덮는 덮개가 있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비닐로 쌓여져 있습니다. 뭐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로지텍 G413 기계식 키보드의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전면의 디자인은 제가 좋아하는 깔끔한 디자인이죠. 개인적으로 이때까지 살펴봤던 기계식 키보드 중에서는 가장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르게 보면 좀 많이 심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계식 키보드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 고급스러운 멤브레인 키보드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바닥은 무광 처리된 5052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했고 헤어라인 처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상판만 말이죠. 그리고 위쪽에는 두 개의 LED가 있고 로지텍의 G를 표현하는 로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뭐 다른 건 없네요. 일반적인 풀사이즈 배치의 키보드입니다. 개인적으로 게임할 때 10키리스를 선호하는 편인데 다른 축은 몰라도 게이밍을 위한 로머 G축을 사용했으면 10키리스 모델도 같이 출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자, 이제 옆면은 뭐 따로 살펴볼 건 없고 위쪽이 조금 특이하죠. 이렇게 USB 케이블이 있고 USB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젠더가 들어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뭐 USB를 꽂거나 USB 허브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USB 두 개가 있어서 이전에 살펴봤던 커세어 K70과 동일합니다. 하나는 키보드, 하나는 USB 젠더, 이렇게 사용됩니다. 뒷면은 로지텍 그 고유 디자인의 느낌이 납니다. 로지텍 제품 몇몇들을 보면 이렇게 막 사선으로 끄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끄어져 있고 여기는 빨갛게 게이밍을 상징하는 듯한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무 피트가 있고 키보드 받침대가 이렇게 있어요. 키보드 받침대 품질도 좋네요. 제가 봤던 10만원 아랫대의 기계식 키보드 중에서는 좋습니다. 오, 받침대는 견고해요. 그리고 로지텍에서는 G413을 위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키캡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요 키캡은 요거와 동일하지 않고 기계식 키보드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1, 2, 3, 4, 5 버튼과 QWER, ASD 그리고 키 리무버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요거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키캡 리무버로 살짝 잡아당겨주면 키캡이 올라옵니다. 이게 로지텍의 로머 G축인데 일반 기계식 키보드 축과는 달라요. 그리고 키캡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ASD를 모두 제거해주고 추가로 제공되는 키캡은 약간 게임을 위해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 누를 때 뭐라고 해야 되지? 방향을 잘 잡아주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A, S, D. 여기서도 일반적인 기계식 키보드와 LED 라이트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키보드는 전체적으로 LED가 키캡 밑으로 새나오는 방식을 갖고 있는데 로지텍 G413은 키캡의 그 글자 부분만 불빛이 들어와요. 이러한 방식은 이미 애플도 몇 년 전부터 사용하던 방식이에요. 개인적으로 이게 더 깔끔하다고 봅니다. 빛이 새어나가면 그 LED 라이트의 그 화려함 때문에 눈이 부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로머 G축. 로머 G축이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할 거예요. 보니까 로머 G축도 좀 특이한 방식으로 되어 있죠. 이때까지 기계식 키보드에서 봐오던 그 축과는 많이 다릅니다. 게다가 LED 라이트도 보통 기계식 키보드는 축 바로 위에 작게 있지만 로머 G축은 중앙에 있어요.
좀 특이한 방식을 갖고 있죠. 로지텍의 로머 G축은 굉장히 특이한 축인데요. 왜냐하면 스위치계의 명가인 옴론과 로지텍의 합작 연구로 만들어져서 로지텍만 고유로 쓰는 그런 축이라고 하는데, 스펙상으로는 일반 기계식 스위치 대비 25% 그리고 멤브레인 대비 44% 더 빠르다고 합니다. 내구성에서도 일반 기계식 스위치보다 최대 40% 향상된 내구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뭐 사실 일반 기계식 키보드도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뭐 그거는 큰 차별화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타건을 한번 해볼게요. 오, 로머 G축 괜찮네요. 로머 G축이 약간 멤브레인 느낌이 나면서도 기계식 그 중간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소음은 멤브레인처럼 굉장히 조용한데다가 기계식 키보드의 적축이나 갈축에 더 가까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오, 의외로 괜찮은데요? 이걸 들으니까 로머 G축이 굉장히 조용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청축을 갖고 와볼게요. 요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레오폴드 FC700R 청축 키보드입니다. 이렇게 보면 확실히 체리축 청축과 로머 G축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체리 청축은 누르면서 경쾌하면서도 가볍게 눌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반면에 로머 G축은 좀 약간 무거우면서도 조용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좀 뭐랄까 부드러움에 집중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로지텍이 커세어에 그 이상한 걸 배웠는지 K70 시리즈처럼 빨간색 LED 라이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화려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RGB 모델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지금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약간 샤오미 기계식 키보드처럼 LED 라이트가 고르지 못합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F키에서도 F 위쪽에는 반 정도는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뭐 F키만 아니더라도 여기 위에 보면 다 그래요. 다 위쪽에 한 4분의 1 정도는 LED 라이트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는 좀 큰 단점인데요. 샤오미 기계식 키보드에서도 좀 많이 아쉬웠던 점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글 각인 때문에 이렇게 됐냐?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오른쪽에 영문으로만 적혀있는 키캡을 보더라도 여기는 오른쪽 끝이 불이 잘 안 들어와요. 여기 숫자, 10키에도 숫자와 영문만 있는데 불이 다 안 들어오는 것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LED 균일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로지텍에서 새롭게 출시한 기계식 키보드 G413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가격에 비해서 만족감이 좋았습니다. 일단 장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LED 라이트가 글자 밑으로 새는 것이 아닌 글자 하나하나 애플과 같은 그런 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단점이라면 가격을 봤을 때 99,000원, 꽤나 그 보급형이라 하기에는 뭐하고 약간 중급형에 속하는 제품인데, 요 키보드 케이블 분리가 안 돼요. 요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키보드 분리가 안 된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물론 로지텍에서 이렇게 키보드 케이블을 분리할 수 있는 제품은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LED 라이트가 밝기 조절이 가능하지만 LED 라이트가 전반적으로 고르지 못하는 점, 이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